붙이면 되겠네요. 그를 죽이다. Kill kill him이었죠. You didn't have to kill him. 그래서 여기서 뭐좀 어려웠다. 별로 어렵다. 너는 그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 You didn't have to kill him. 하면 되겠죠. You didn't have to kill him.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우 해볼까? 그렇죠. 너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었어. You didn't have to say that.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 You didn't have to. 그런 말 하다. Say that. 오케이.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didn't have to say You that. didn't have to say that 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다빈이 해볼까? 그렇죠. 너는 과거에 일찍 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일찍 왔니?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어려웠던 거 있나요? 오케이. Early 다 쉬웠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찍 오다. Come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웠던 부분 있는 사람은 집에서 연습하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이번에는 지훈이 해볼까? 오케이. 응 아닌 것 같고. 수진이 해볼까? 그렇죠. You didn't have to give it up이죠. 너는 그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You didn't have to give it up이죠. 오케이. 여기에서 포기하다가 뭐다? Give up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가 뭡니까?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소리 해볼까? You 그렇죠. 넌 거짓말할 필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lie.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 별로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려웠다면 연습하시고요. didn't have to lie. 오케이. 그 다음 현용이 해볼까?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그렇죠. 너는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You didn't have to. 할 필요 없었다. 패턴이고요. 그것에 대한 걱정하다. Worry about it.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너 그런 걱정 왜 했니? 쓸모없는 걱정을 했구나.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소리 해볼까? You 그렇죠. You didn't have to be hostile이죠. 너는 적대적일 필요가 없었어. 너뭐왜 이렇게 뭐랄까 쌀쌀맞게 굴었니 이런 얘기죠. 너왜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었니?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hostile 맞죠? 아십니까? 연습 좀 하시고요. host죠. hostile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는 왜이 자리에 있는 거지? You didn't have to host. 오케이. 그렇죠. You didn't have to 뒤에 뭐뭐 하다가 와야지 어떤이 오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너는 슬퍼할 필요가 없었어. 이것도 할수 있겠네. 그렇죠. 슬픈. 슬퍼하다. 넌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 You didn't have to be sad. 맞습니까? 아무 때나 be를 넣지도 마세요. 알겠습니까? You didn't have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와야 하기 때문에 be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worry가 걱정하는 이에요, 걱정하다예요. 그렇죠, 걱정하다죠. 마찬가지 li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거짓말이란 뜻도 있지만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give it up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포기하다. 전부 다 하다 시들이죠. You didn't have to 뒤에 뭐뭐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넌 나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답이 내볼까? 그렇죠. 너는 할 필요가 없었다. You didn't have to. 오케이. 지키다. 오케이. 무엇을? The seas를. 누구를 위해? For me를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좀 어려웠나요? 이 표현은? 오케이. 자리를 지키다. Keep the seat. 나를 위해, for me. 그렇습니까? 너는 날 위해 그 자리를 맡아주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자리를 맡아주고 있었니? 난 다른 자리 맡았는데.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그렇습니까? 오케이. 잘 익혀주시고요.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현종이 해볼까? You didn't have to take the 그렇죠. 너는 할 필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그 다음에
위험을 받아들이다,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말이 붙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Take. 그렇죠. Take죠. You didn't have to take. 그 다음에 위험이 뭐예요? Risk. 그렇죠. 그러니까 take the risk. Risk 말고 risk하고 같은 말로서 DUC 하는 거. Danger. 그렇죠. Danger 한다. 그렇죠. You didn't have to take the danger.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take the risk를 집중적으로.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찍 오다. Come early.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Give it up. 오케이. Give it up. 그 다음 계속해서 적대적인. Hostile. Hostile. 좀 적대적이다. Be hostile. Be hostile. 그 다음에 지키다. Keep. 오케이. 그 다음에 자리 좌석. Sit. Sit.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Take. 위험을 감수, 위험은 risk이고요. 위험을 감수하다 take the risk 하면 되겠죠.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말 보고 영어로 말하기 기막습 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시험 준비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take the risk가 잘 안 외워져. give it up이 잘 안 외워져. 그리고 쓰기 어려웠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 단어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익혔을 것 같아요. 잠깐 뭐 간단하게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볼까? 현용이 Don't be afraid of my dog is on a leash. 그렇죠. It is on a leash. 오케이. 그것은 줄에 묶여 있다. It is on a leash. Don't be afraid. 그러면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 아, 내게 무서워하지 마. 묶여 있으니까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 오케이. 수진아 뭐지? 그죠. She protected the children from every danger. From every danger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렇죠. 아이, 그녀가 아이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케이, 초이. 지훈. 지훈. 그렇죠. You must take care of your body죠. Take care of가 뭐였더라? 그렇죠. 돌봐주다. 또는 뭐 잘 신경쓰다. 이거는 네 몸을 잘 돌봐야, 건강 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라고, 뭡니까? 상대방에게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너의 몸을 잘 보살펴야만 해. You must take care of your body. 그렇죠? You must take care of. 해야만 한다라고. 그 다음에 must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body. 해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답이 나요. 뭐지? 그렇죠. 자, 이 문장은 help A do를 익히라는 얘기죠. help A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오면 어떤 문장의 구조가 뭐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저녁 식사 만드는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My dad will help me make dinn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현영, 이건 뭐지?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그렇죠. 다른 질문사항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Other의 뜻이 다른이죠. Any는 어떤 다른 질문사항들이 are there 있나요? 말이죠.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한번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오케이. 여러분들이 각자 예문을 어떻게 궁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이게 여러분들 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폰에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단어 제시, 예문 제시, 아니 의미 제시, 예문 제시 해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했을 때 자, 일단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갈 쭉 일단 보고 나서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기억이 나면 그렇습니까? 걔를 넣고 소리 내어서 반드시 소리 내어서 있습니다. 더 모르겠으면 더 비워놓고 있습니다. The 비워놓을 땐 blank라고 하면 되죠. 괜찮은 비워놓습니다. The blank of this office is easy to remember. 소리 내어서 읽고 나면 여기 들어갈 말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라는 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기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면 내 귀가 전번에 내가 냈던 소리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The blank of this office is easy to remember. 오케이. 아직 기억이 안 난다면 그때는 뭐 한대요? 내려서 답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어드레스. 오케이, 어드레스죠. 그렇죠? 오케이, 어드레스가 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드레스가 답이라는 거 맞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한대요? 여기에 왜 어드레스가 들어가는지 생각하면서 예문을 읽으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 왜 어드레스가 들어갑니까? 오피스가 뭘 뜻입니까? 사무실이고 사무실. 그래서 그건 the address of this office가 뭐 뜻이에요? The address of this office. 뭐의 뭐? 이 사무실의 주소는 is easy. 어떻대요? 쉽대요. 뭐 하기에? 기억하기에. Remember 하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게 말이 된다? address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문을 그냥 익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여기에 들어간 말이 기억나면 넣고 소리 내어서 읽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면 답을 확인하고 소리 내어서 읽은 다음에 얘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예문을 빨리 익힐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 이 사무실 주소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The address of this office is easy to remember. 라는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 동네로 오케이, 수진, 여기 뭐 들어가면 되지? 패스트 The roller coaster is fast, you won't get hurt on it. 그러면 패스트가 맞는지 이제 뭐 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누가? 쭉 보고 나서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자기 생각을 생각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뒤집는 게 아니에요. 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봤더니 처음에는 fast라고 생각했는데 safe죠. 그쵸? 왜 safe인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safe가 들어가면 the rollercoaster is safe. 누가 어떻다는 얘기냐 rollercoaster가 어떻다? 안전하다. 그 뒤에 오는 말이 힌트죠. 그쵸? you won't get hurt가 뭔지 get hurt 상처 입다, 다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want는 뭐 해주는 말이었더라? will not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Okay. You will not get hurt. 그렇죠? 너는 you will not, you won't get hurt. 너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다치지 않을 것이다. 다치지 않을 거라 얘기했으니까 롤러코스터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unsafe 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그다음 이런 것도 일일이, 이런 공부 방법도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군요. 여러분들 스스로 익힐 줄 알았는데. 그냥 막 바꾸고, 아, 내워져!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얘도 어려운 건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여기 들어갈 답만 얘기해주면 뭐죠? have to 들어가도 되고. must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난 숙제를 해야만 한다. I have to do my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지훈아, 지훈이 말고 소희야, 여기 뭐 들어가야 될거 같니? 일단 쭉 봤어? 보고 일단 반만 넣어서 얘기해줄까?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답을 보면 되죠? 그렇죠? 답을 봤더니 뭐예요? 킵이죠. 이제 왜 킵인지 보는 거죠. 일단 반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킵인지 봅시다. You should keep your hands clean. 뭔 뜻이에요? 너의 손을 깨끗이 유지해야만 한다. When you make food. 네가 음식을 만든대. 그래서 이 단어는 뭐 하기 위해서 keep a 어떤이라는 걸 익히기 위해서 하고 keep a 어떤은 a를 여기는 your hands죠. 네 hands를 어떤 깨끗한 상태로 뭐 해야만 한다? 유지해야만 한다. 너 손을 계속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만 돼. 이런 얘기죠. 왜? 뭐 하니까? When you make food. 네가 뭐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당연히 손이 깨끗해야 저러면 안 되겠죠. 여기에 keep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네. 지금은 단어 예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볼까? 그래서 현종이는 답을 알죠. 다들 알죠, 다. 그렇죠. 여기 들어갈 말은 뭐다? Wait for. 그렇죠. 왜 wait for 묻다? Will you wait for me가 일단 뭔 뜻이에요? 너는 나를 기다릴 수 있니? 네, 뭐뭐 할 것이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너는 나를 기다려줄 것이니? 말이죠. 넌 나 기다려줄 거니? Will you wait for me? 그리고 왜 그런다? I'll be back soon. 뭐 뜻이야? I'll be back soon.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는 금세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니까 뭐 해주겠니? Wait for me. 기다려주겠니?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예. 다소, 여기 뭐 좋아하는 거지? There's a lot of traffic in the road. 그러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맞네요. 그럼 왜 그런지 봅시다. There is a lot of traffic. 뭔 뜻이에요? There is a lot of traffic. 거기에는 많은 차들이 있다. 그렇죠? 교통량이 많다. 차가 많이 다니고 있다. On the road. 뭔 뜻이에요? 도로에. 됐습니까? 제가 도로에 지금 차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교통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traffic.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people are blank across the street to see the famous actress.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준아, 여기 뭐 기억하면 되지?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뭐 답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뭐 들어간 건가요? 패싱이죠. 패싱.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왜 패싱이 들어가는지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lot of people are passing across the street. A lot of people are passing. 일단 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Across the street. 어디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그렇죠? 어크로스가 뭐뭐를 가로질러서니까 도로를 막 가로질러서 막 지나가고 있대요. 뭔 일 났나 이러겠죠.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나오죠. To see the famous actress. 유명한 여배우를 보기 위해서. 연예인 떴단 말이죠. 그 길 건너편에. 그래서 famous actress 보려고 뭐하고 있는 중이다? 지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뭐를 가로질러서 위험하게 Across the street. 도로를 가로질러서 막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 패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초이, 아, 지우, 아, 지우야, 여기 뭐 들어가면 되겠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 뒤집어 보면 되겠죠? 일단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크로스죠.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왜 크로스인지 확인하는지가 Please be careful. 어떻게 Please be careful. 조심 좀 해라. 그래서 제발 조심 좀 해라. When you cross. 네가 건너갈 때. 네가 건너갈 때.
the busy street. 그 밤은 차가 많은 도로를 차가 많은 도로를 네가 뭐 할 때 크로스 할 때는 당연히 물어야 되겠어. 조심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크로스하고 어크로스의 차이점은 얘기했죠. 크로스는 무슨 시고 하나 두고 어크로스는 앞제비 앞제비 시로서 across the street 어디에 어디로 길을 가로질러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앞제비 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앞제비 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across 같은 짓 하는 거. 자, the street는 what이죠? 그렇죠? 무엇이죠? 근데 across the street 하니까 what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across the street의 뜻이 도로를 가로질러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도로를 가로질러.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름씨인데 이름씨한테 앞에 뭘 붙여서 어디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는 across 말고도 있죠? 그렇죠? 뭐가 있나요? will 뒤에 하다시가 will가 그럼 도움시죠. 하다시를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얘기하고요. can라고 무엇을 어디나 언제로 바꿔주는 거? across 말고. when? when은 누가 뭐뭐 하나를 누가 뭐뭐 할 때로 바꿔주는 거죠. 무엇? 그렇죠. at. 그렇죠. on. 그렇죠. 또. that은 that도 누가 뭐뭐 한다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고. 그냥 무엇이 있어. 무엇. 뭐 도로, 책상, 사과, 책. 이런 단어. 그렇죠. in. on. out. 그렇죠. 또. 알고 있는 거. under, 그렇지. under. 그래서 under the desk. the desk은 그냥 무엇이? between. 어? between. wow. 그렇죠. between. 그렇죠. between you and me. 어디에? 너와 나 사이에. in front of. behind. 주술 나오네 이제. 이거 노래가 있어. 그렇죠. 이거 사실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운 노래예요?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해서 배웠어요? 전치사라고 혹시 안 배웠나요? 네? 그런 말은 안 배웠어요. 어려운 말 안 썼어요. 어려운 말 안 썼어요. 앞뒤 배울 때 어디에 만들어 놓고 쓰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애들 모 선생님은 앞제비시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크로스는 앞제비시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는 하나씩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해보자. 그래서 초이야 여기 뭐 들어가면 되겠니? 모르겠으면 일단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아니? blank 이렇게 읽어야겠죠? 저 모르겠을 땐? 그렇죠? 그럼 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accident. accident죠.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맞죠? 그럼 왜 accident인지 꼭 봐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해. 그냥 넘어가 버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accident? 자, the road is closed. 그 다음에 어떻게 the road is closed. 도로가 막혔다. 그렇죠. 폐쇄됐단 말이죠. because of an accident. 사고 때문에. 사고 때문에. 도로가 폐쇄될 이유는 뭐겠어요? 사고 났으면 폐쇄시켜 놓겠죠. 이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차 치워야 됩니다. 뭔가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 accident. 알겠습니까? 예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도로도 폐쇄됐습니다. The road is closed. Why? Because of an accident.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 워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쿠버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기 돌린다. 어, 그 돌리고 하면 그다음 어떻게 할래? 머리에 저자. 머리에 저자. 와, 천재다. 아, 너무 웃다 진짜. 와,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천재들 중에. 딱 자기가 뭘 딱 보면 그걸 사진처럼 다 기억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암기력이 되나요? 아니요. 자꾸 이런다. 어, 좋은 방법이지. 어, 보통 사람, 평균적으로 사람은 7번, 8번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면 기억이 오래 된대. 또. 저기는 그냥 한 단어만 외워가지고. 아, 하나만 해갖고 요거 나오면 요거다. 어.
그렇죠. 로드 나왔는데 앞에 로드 나왔는데 엑시던트다. 오 그래. 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어, 비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네. 하지만 제일 추천하는 건 제일 추천하고 제일 정석으로 또박또박 공부하는 건 아 도로가 폐쇄됐구나. 왜 폐쇄됐지? 뭐 때문에 폐쇄됐어? 아 이거 사고인데 사고가 뭐지? 사고가 뭘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안 그랬으니까 막 고민하다 보면 왜 이런 방법도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위해서 제일 좋을지 뭐 제가 원래는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방법을 찾기를 바랬어요. 근데 만 기다려봐도 예문 하고 있었습니까? 완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와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맞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시고요. 예? 아 예. 어우 스펠 학습 너무 어렵지 않나? 스펠 학습 하고 나서 약으로 채워진 거 약간 아 뿌듯하다. 어 맞아요. 진짜 뿌듯해요. 오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통문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구죠? 어, 자 통문장 앞으로 쓰기 시험 어제 시험 쳐봤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뜻이 왜 없어요? 네? 뜻이 왜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뜻을 알아야지. 몇 번 똑같은 시험을 쳐보고. 아니 여기 배웠어요. 네 다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없어. 오케이. 뭔가 알죠? 알겠습니까? 네. 쓰기 시험 난이도 낮추고 대신에 말하기 시험 난이도 높일 거니까. 알겠습니다. 말하기 시험 더 어려운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할 차례. 오케이,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할 문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일단 읽어봐야 되겠죠. 뭐라고요? The low health people do know where God lives is his lov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도로가 행사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할 때 배웠던 문장의 구조가 보이죠? 어떤 네. 구조가 보여요? Help A to 하다. 그렇죠. Help A to 하다. 도와준다. 누구를? People을. 네. People이 뭐 하도록? To know where Buzz lives. 오케이. If he's lost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도로가 helps 했는데요. 누구를 help 해주냐? People을 help 해준대요. People이 뭐 하도록? To know where Bud lives.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따 뭐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대답 먼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단어 할 때 했던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자, 선생님이 where에 대해서 뭘 설명하거나 뭘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뜻일까?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where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where의 뜻을 배우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where가 무슨 뜻이라고 배웠나요? 어디에. 그렇죠. 어디에 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나요? 장소. 그렇죠. 누가 뭐뭐 뒤에는 누가 뭐뭐 하다가 나옵니다. 조건은. 누가 뭐뭐 하다가 나오면 누가 뭐뭐 하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하는 곳. 그렇죠. 뭐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누가 뭐뭐 하는 곳.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언제 where가 어디에란 뜻이 되고 언제는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누가 뭐뭐 하는 곳이란 뜻이 되나요? 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래요? 뒤에 그렇죠. where 뒤에 where do you live? 뭐, do you live가 뭐지? do you live? 어디에 사니? 아니 do you live만 do you live가 뭐 뜻이에요? 그렇죠. 뭐 사니? 사냐? 그렇죠. Do you live는 묻는 말이에요. 누가 뭐 한다예요. 누가 where 할 때 자동으로 뭐가 된다? 어디에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게 자연스럽잖아. 어디에 너는 사니죠. Where do you live? 장소 너는 사니야. 어디에 너는 사니야. 어디에 너는 사니. 그러니까 그래서 where가 알고 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 어디에? 라고 물을 때 쓰일 수도 있고 누가 뭐 하는 장소란 뜻이 되는데 여기에 Bud Lives가 보이죠? 네. Bud Lives가 뭔 뜻이에요? Bud가 산다.
하트가 where랑 합쳐지니까 둘이 이 세 명이 where 뒤에 그렇지 where 뒤에 누가 뭐뭐 한다고 붙여서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법이 뭐였는데요? 도와준다. 누구를 도와준대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알도록. 뭘 알도록? 버드가 어디에 사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f he is lost의 뜻은 만약 그가 길을 잃는 때. 만약 그가 길을 잃어버린 가면. 만약라면이죠. 됐습니까? 누가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버드 대신 왔죠. 만약 버드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버드가 얘 어디 사는 녀석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앞문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문장이 뭐였냐면 A law says that bird have to wear a tag address on 이라는 문장과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문장과 연결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오케이. 어떤 법이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 Bird가 must wear 해야만 한다. 뭘 wear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이렇게 한데, 얘 이름은 bird. 이렇게만 써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뭐가 써있어야 되는 거예요? With our address on. 주소가 적혀있는. 또는 뭐 요즘은 굳이 주소 말고 뭐가 적혀있어도 될까요? 전화번호. 그렇죠.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런 태그를 해야만 한다고 하고, 그럼 왜 꼭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 이렇게 법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다 하더라도 law가 뭐 해줄 거기 때문에 help 해줄 거기 때문에 people to know where bird is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본문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도와줍니다. The law helps. 그래서 the law helps whom? People. People이 뭐 하도록? People to know where bird is lives if he's lost. 같이 The law helps people. The law helps people to know where bird lives. To know where bird lives. If he's lost. If he's lost.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시고요. 그다음 그래서 읽어볼까요? A law says that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어 이거 셔플 걸린 거 아닌가? 어, 셔플 걸린 거 아니군요. 오케이. 셔플 뒤죽박죽 섞기. 순서대로 아니고 셔플 안 걸리네요. 어? 자, 그러면 일단 단어에 있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have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ride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special은 알 거고 seat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뜻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일단 누가 뭐 한대요? 그 법이 말한다. 오케이. 그 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어떤 이번엔 또 다른 법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지금 나왔는 법이 몇 가지, 잠깐, 되돌아서, 몇 가지 법을 얘기했냐면, 첫 번째 법, 버드가 뭐 해야만 한다? 목줄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법이 정해진 이유, 우리를, 버드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는 게, 이게 첫 번째 법이었죠? 두 번째 법은 뭐, 걔가 뭐 해야 한다? 주소가 적혀있는 목줄을 해야 한다. 이유는, 잃어버렸을 때, 어디 사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번째 법이었죠? 이제 몇 번째 법입니까? 세 번째 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aw says 한대요. 뭐라고 says 한대요? To ride in special seats 해야 된다라 것을. 그렇죠? 네.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집에서도? 아니요. 어디 있을 때? 차 있을 때. 이런 구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A law says. 어떤 법이 얘기를 하죠. 뭐 하라고? That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해야 된다라. 그렇죠. 이거 대신 겉 만드는 대신인데 겉 만드는 대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다. Go there. Go there. 거기 가 눈 거. Go there. To go there. 그렇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요. Going there. 맞죠? 맞습니까? 그냥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건 to나 아니면 하다실 ing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너는 의사다.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네가 의사라는 것. So you are a doctor. That you are a doctor. 무슨 뭐가 차이나요? 아까하고.
거기 가다. Go there. 이 거기 가는 것. To go there. Going there. 너는 의사다. You are a doctor. 네가 의사라는 것. That you are a doctor. 뭐가 달라요? 오케이. That을 쓸 때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독립만세를 잡아온다고요.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다고요. 어?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없다 치자. 어? 다 없다 치자. 그러면 누가 뭐 한대요?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완벽한 문장이잖아. 아이들은 네. 뭐해야 한다? 탑승해야 한다. 어디에? 특별한 좌석에. 어디에서? 차에서. 완벽하죠. 어디 한 군데 문장이 좋지. 뭐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콩이 들어있어요. 땅콩! 그렇죠? 땅콩 들어있는 걸 겉 만들어주는 건 누구다? 네. 됐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범이 이야기합니다. Other says that he's have to ride, have to ride 어디에? In special seats in cars. 알겠습니다. In a car 해도 되는데 in cars 해도 되겠죠. Other says that he'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Allo says that he'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Allah says that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볼까요? The law helps to keep kids safe.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계속해서 help. 그건 아니고 그냥 help 그냥 계속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keep? 하다. 아, 제일 좋아 하다. 뭐. 하다. 기베이 어떤 safe 뜻이 뭐예요? 안전하죠. 뭐 keep a 어떤 요 keep a의 뜻은 a를 어떤 상태로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콩 찾겠습니다. 누가 뭐 한대요? 도로가 해옵산다. 도로가 해옵세준대죠. 뭐 하는 것을 keep kids safe 하는 것을. 여기는 왜 대시 안 주고 아, 일단 얘기하고요. 그 법이 뭐인가? 도와준다. 무엇을 지켜주는 거죠? 누구 지켜준대요? 키즈. 어떤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그 법이 뭘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답. 2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다 라는 말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 만들었죠. 근데 왜 대시 아니죠? 그렇죠. 여기 땅콩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땅콩이 안 들어있죠. 그냥 바로 하다씨가 왔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2가 들어와서 뭐뭐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다. Keep kids safe.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To keep kids safe. 아, 오케이. 그래서 그 법에는 뭐라고 써있겠어요? 우리말로. 아이들이 차를 탔을 때는 카시트에 탑승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써 있겠죠. 그렇습니다. 무슨 법규입니까? 뭔가 되는 법규가. 그것이 교통법규이고, 교통안전법규이고. 오케이. 그래서 그 법은 도움을 준다. The law helps. Why? To keep kids safe. 그렇습니다. 그 법은 도움을 줍니다. The law helps. To keep kids safe. 어, 총이 너무 티났어요. 네, 그래서 이 뒤로도 뜻이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선생님 교육해 놨고요. 이 문장까지 복습 확인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